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너무나 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예, 2013년 출시되어서 모바일 게임 시장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던 클래시 오브 클랜입니다. 그러나 너무 공격과 방어가 끝없이 이어지는 게임 방식에 피로감을 느낀 사용자들과 사용자 다운로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었는데, 이번 12월에 클래시 오브 클랜이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살펴보면, 클래시 오브 클랜 방어 시설이, 예, 마을 해변에 탄생했다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예. 12 방어 시설이 독수리 포탑은 엄청난 데미지와 사장거리로 지지 방어에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고, 또한 유닛의 최고 레벨이 상승했습니다. 더 높아진 화력에 7레벨 미니언, 예, 물론 더 많은 해골을 생산하는 3레벨 마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유닛 지원 메뉴가 생겼네요. 클랜 원간 암흑 마법 지원 기능이 추가되었고, 네, 또 새로운, 물론 네, 국내 게임 업체들의 반격이 지금 클래시 오브 클랜에 출혈을 당기고 있지만은, 지금 넥슨의 모바일 게임 히트, 넷마블 게임즈의 이데아, 두 게임 모드 그래픽과 게임하는 스토리, 예, 재미 면에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물론, 그러나, 이 핀란드의 클래시 오브 클랜을 출시한 슈퍼셀, 광고 마케팅 또는 사용자의 사후관리, 예, CS 부분에서는 물론 슈퍼셀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국내 게임사들의 신작 공세가 거세질수록 내년에는 클래시 오브 클랜의 하락세를 전망해 봅니다.